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메타가 매수했던 깊이라는 플랫폼, 결국에는 매각에 나섰다고 합니다. 처음 메타가 해당 플랫폼을 사들였을 때는 3억 1,500만 달러의 매수에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5,300만 달러의 매각이 진행이 됩니다. 원화로 계산하게 된다면 4천억 원에 사들여서 700억 원에 파는 꼴이 될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영국 반독점 당국에 의해서 매각 명령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메타는 2020년 5월에 깊이를 인수하면서 자사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과의 통합 발표 소식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독점과 관련해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해왔던 영국 당국 때문에 결국 메타가 깊이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고 광고주들에게 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SNS 출시를 앞두고 거액으로 사들였던 플랫폼을 다시 헐값에 팔아넘기는 메타, 이 앞으로의 발걸음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델을 캐나다에 수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모델을 캐나다에 수출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캐나다로 수출하게 된다면 현재 5천 달러의 연방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판매하게 되는 가격이 61,990달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가격은 중국 가격보다도 22%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 공장은 테슬라의 지난해 전체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중국 안의 EV 제조업체들의 저렴한 가격과 기능 등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구체적인 수출 대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테슬라의 생산 계획에 따르면 현재 북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모델 Y 설계의 시험을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또 올해 4분기까지 수출용으로 9천 대 가까이 출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주가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았던 테슬라였는데요. 이 해당 소식 이후 오늘장에서는 소폭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과 브로드컴이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브로드컴과 5G 무선 주파수 구성 부품과 무선집 공급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단연간의 계약 발표까지 함께 이어졌습니다. 이 앞으로 5년에 걸쳐서 4,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하고요. 모든 것은 미국 인바운드 안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업체에서 구매하고 또 해당 비용으로 미국 자본 투자를 이어가면서 미국 안에서 지속적인 내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브로드컴과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오랜 협력 관계사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올해 초부터는 업계에서 이 두 사이가 조금 틀어지는 것이 아니냐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브로드컴은 해당 소식으로 2009년 이후에 이 전고점을 오늘장 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이제 미국에서도 계정 공유를 단속한다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비밀번호 공유 단속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한 가정에서만 공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계정이 추가될 경우 1인당 월 7.99달러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억 개 이상의 가구들이 계정 공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사용자의 43%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앞서서 스페인과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와 포르투갈 등 총 4개국에서 계정 공유 유료화 조치를 우선 시작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에서 이용자 100만 명이 탈퇴하는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상황이 나오면서 해당 계획을 2분기로 미룬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 심화로 인해서 결국 미뤄왔던 계정 공유 단속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앞으로의 넷플릭스의 행보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